아, 제가 저 잠시 광고 볼때 실시간 채팅창을 봤는데요. 항상 이3% 형님들이 우리 3%는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나 했더니 이렇게 반가워해 주시니까 정말 기분 좋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요. 마켓 브리핑 시간으로요. 미래세대우의 박광남 선임연구위원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박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시황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뭐 전에 하는 것처럼 중국 시황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중국 시장은 이제 전일에 이어서 좀 신에너지차에 대한 산업에 대한 좀 규제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몇몇 기업이 기존에 이제 디폴트 사태 등을 냈던 일련의 악재 속에서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약간 투자 심리가 좀 이렇게 좀 둔화되는 모습들은 좀 나타난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홍콩 증시는 홍콩과 본토 증시 간의 이제 교차 거래 강화 방안 추진 소식에 이제 IT주 중심으로 좀 상승을 한게 특징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일 상해 종합 지수가 플러스 한 0.22, 심천 성분 지수는 마이너스 0.41. 근데 항셍 지수는 플러스 0.56으로 끝났고요. 주요 테크 지수인 상해 과창판은 마이너스 0.22, 심천 창업판도 마이너스 0.23. 항셍 테크주는 플러스 7.1%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이런 차별화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오늘 어제 말씀드린 내용처럼 사실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들에 대한 전면적인 이제 투자 현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지방 정부별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언급을 한 이후에 오늘 뭐 장성 자동차나 상하이 자동차나 이런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빠졌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좀 속도 조절 혹은 최근에 이제 상승에 따라서 이런 이슈가 나왔으니까 차익 실현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중국 정부에서 항상 좀 이런 스탠스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관련 산업들이 당분간은 좀 이런 변동성 구간을 좀 겪었던 바가 많은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이슈가 무조건 해당 기업한테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시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그 특정 기업 하나가 있었는데 그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보조금을 받고 실제로는 사업을 진행을 시키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런 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사 이후에 실제로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주로 이제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시장 내에서 오히려 안정성을 담보받는 그런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 자동차가 많은 시장에서 너무 달려와서 한 번은 우리가 예측됐던 조정 국면이잖아요, 아, 예, 이건.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좀 맞고, 이벤트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이제 반응이 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토 시장은 여전히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최근에 중국에서 시장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승세에 발맞춰서 금융하고 보험주 등이 강세를 보이는 이제 뭐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최근에 경기 민감주가 세지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홍콩 시장은 좀 상해 본토 증시하고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에 캐리 람 행정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홍콩하고 상해 간의 교차 거래를 확대를 하겠다. 이제 중국은 중국 시장의 특수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얘기하는 강구통 혹은 뭐그 사우스바운드나 노스바운드 제도를 통해서 이제 본토에서 홍콩 간 거래를 해외 투자자들은 홍콩을 통해서 본토의 주식을 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토의 주민들은 바로 이제 홍콩 주식을 살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벽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범주를 좀 넓혀주겠다라는 언급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 홍콩에 상장돼 있는 이제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반면 그러면 해외 투자들 입장에서는 상해 과창판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중국의 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서 그런 전반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사실 본질적으로 이 이벤트에 기대했던 거는 알리바바 같이 좀 차등으로 이제 상장 차등 의결권이나 2차 상장 기업, 그러니까 본토에도 상장이 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는 기업들 같은 아니면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사우스바운드 투자가 열리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일단 좀 보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차등 의결권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메이투안이나 샤오미 등은 이런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관련된 수급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국의 주요 IT 기업들은 2차 상장 기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미국에 네. 상장돼 있고 홍콩에도 상장돼 있는 예.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좀 차단되면서 그 실망감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아시겠지만 미국에 상장된 ADR들이 중국 홍콩 증시로 상장 러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시간 문제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향후에는 이런 이슈로 이런 교차 거래의 폭은 분명히 넓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증시의 최근에 이제 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좀 좀 재미없는데라고 지수 단에서는 좀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유럽 증시도 그렇고 뭐 일본 증시도 그렇고 미국의 S&P나 다우도 다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월 한 달 혹은 뭐 10월부터 사실은 7월부터거든요. 네. 7월부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박스권 내에서 계속 갇혀서 하단과 상단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답답하네. 다른 데 증시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간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예. 실물 부분은 제일 잘 버티고 있는 게 중국인데.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의문들이 저는 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 요인은 저희가 최근에 7월부터를 보셔서 그런데 네. YTD라고 하는 연초 대비 수익률로 보면 네. 여전히 중국 증시가 거의 글로벌 증시 대비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일단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말에서 사실 다른 증시들이 백신 이벤트에 좀 상승을 할 때 네.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두 번의 큰 버블을 경험하면서 그때 이제 2차 버블 때 2015년 당시를 좀 네. 복기를 해보시면 사실 중국 정부도 굉장히 실기를 했지만 결론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는 단초를 네. 정부가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계속 그림자 금융 써서 증시에 투자하면 예, 예. 안 돼 하고 강력하게 규제를 맞아요. 하겠다라고 얘기를 예. 하고 그때부터 사실은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급락세를 맞는 과정도 조금 순탄치는 않아서 좀 약간은 아마추어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중국 증시는 저희가 미국은 페드에 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중국 증시는 중국 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사실은 투자에서 좀 유리한 환경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지난 4월 정도부터 동결되어 오는 과정, 그다음에 특정 종목들이 좀 과하게 올라갔을 때 약간의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네. 과정들을 봤을 때 아, 시장이 과열되는 거를 정말 중국 정부가 좀 조심하는구나 아. 라는 움직임들을 투자자들도 역시 알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약간 옛날에 학습 효과도 깔려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녹아 있어서 일단 증시의 이제 과한 상승을 계속 차단하는 움직임에 투자자들도 동조한다라고 네.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물론 이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중국 증시 관련돼서 뭐 KB증권 네. 위원님도 나와서 말씀해 주는 거 저도 봤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당분간은 이제 횡보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에는 다양한 정책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고요. 네. 그리고 경기 회복세가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내년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강하게 나타날 네.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증시가 우상향하는 방향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마지막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유럽 증시 한번 가보나요? 예. 현재 유럽 증시는 다행히 독일 증시가 플러스로 다시 전환이 좀 됐네요. 독일 닥스 기준으로 플러스 0.03, 그다음 유로스톡스 50은 플러스 0.07. 영국 FTSE 지수가 마이너스 0.54%로 좀 오늘 다른 이제 유럽의 국가 비해서 좀 저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먼저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 독일에서 독일과 프랑스에서 12월, 11월 소비자 기대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역시나 이제 코로나 영향권에 있다 보니까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저는 의아한 부분이기는 한데 예. 이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별로 좀 대책이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락다운 기간을 12월 20일까지 연장을 했거든요. 예. 뭐 최근에 사망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반영이 됐겠지만 예. 사적 모임 인원도 최대 5명까지 제한을 했는데 예.
사실 언론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오히려 봉쇄령을 좀 순차적으로 완화를 하겠다라고 좀 언급한 상황이라 네. 좀 이 결과가 향후 이제 연말 시즌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네.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쨌든 지금 유로존의 코로나 확진 추세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네. 여전히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로 인해서 소비대 기대지수 같은 지표가 네. 부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유로존은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부분이 꼭 해줘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EU하고 지금 영국하고 브렉시트 관련된 협상 중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의 이제 좀 노이즈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폰데라이언 EU 이제 집행위원장께서 EU와 영국의 무역 협상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네. 무합의의 위험도 내재되어 있다고 언급을 좀 하셨어요. 네. 위원장에 따르면 EU는 영국의 합의 없는 이탈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이제 시장에 의문을 부여하는 합의안을 갖고 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겠어라는 식의 언제 언급을 하신 거예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가기는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제 과거에 제가 한 번은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부분. 그렇죠. 여기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까지 갔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굉장히 경기에 이제 악영향을 미칠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 바이든으로 거의 확정이 된 상태. 네. 당선인이죠. 네.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이 이제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 후보가 사실은 영국의 이런 그 아일랜드 출신. 네. 예, 이시면서 이 EU의 정체간을 굉장히 좀 지지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딜 브렉시트 하면 예.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어라는 식의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지금 영국하고 미국이 네. FTA 협상 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약에 너네가 노딜 브렉시트를 결정해서 북아일랜드 쪽에서 노이즈를 좀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그 협상에 대해서 너희하고 동의하지 않을 거야라는 시그널들을 좀 사실 바이든은 후보 시절부터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노딜 브렉시트의 영향 자체는 뭐 지금 이제 협상 과정에서의 진통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EU에서 좀 더 강한 기조가 나온 게 바이든 당선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또 보리스 존슨 총리가 네.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실 굉장히 좀 친했던 사이. 그렇죠. 기도했었기 네. 때문에 뭐 여러모로 영국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게 발언이 발언의 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들곤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도 그렇고 아시아 증시도 그렇고 많은 이벤트들이 이제 호재성 이벤트들이 굉장히 네.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백신 이벤트들이 연달아 나왔었고 그다음에 경기 부양책들이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상에서 뭔가 좀 도와줄 것 같다는 이런 스탠스들. 네. 이 굉장히 이제 단기간에 많이 나오면서 증시들이 역사적 신고가들을 좀 찍었었는데 사실 이제 당분간 한 열흘 정도 네. 이제 연말을 앞두고 이제 소위 미국하고 이제 22의 통화 정책 회의가 22는 12월 10일 그다음에 미국은 15일에서 16일 이 사이에 이제 나올 건데 네. 이 기간 동안 사실 당분간 이벤트가 좀 당분간 좀 없습니다. 네. 뭔가 이벤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증시의 상승 재료로 소진될 것도 딱히 없고 뭐 하락 재료로 볼 만한 요소도 사실은 딱히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증시가 당분간은 좀 횡보 국면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 또 저도 밤에 나오니까 이렇게 또 최신 소식들을 배워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강남 선임 연구위원님 덕분에 또 많은 걸 배웠네요. 예. 제가 아직 미국 시장이 열리진 않는데 네. 아직 여기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오늘 휴장이어서 네. 사실은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오늘 뭐 말씀드릴 내용은 없는데 이제 전일에 사실 나스닥 종합지수 기준으로 아시겠지만 역사적 신고가 다시 재차 갱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CNN을 보시면
피어그리드 인덱스가 이제 9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사실 가끔 보시면 좋은 지표라고 보이거든요. 이제 시장의 이제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데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이걸 매일같이 보는 건 아니어서 제가 분명히 전주 정도에 체크했을 때는 60대 정도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좀 둔감하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90일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90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익스트림리 그리드 하다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선 이거는 이성을 잃고 약간 이제 탐욕까지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과열 양상이 보인다라는 상황에 지금 증시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나타나는데 예. 물론 이 탐욕엔 이 피어앤 그리드 지수가 사실은 상방보다는 이제 밑으로 공포 지수에 있을 때 적중률이 훨씬 높기는 합니다. 네. 높기는 한데 어쨌든 최근에 한번 이 지수가 탐욕으로 넘어갔을 때 시장이 한번 조정이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한번 조심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휴장도 좀 반갑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약간 이런 탐욕 이 수준이 네. 하루 혹은 1.5일 정도 저희가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큰 이벤트 하나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12월에 FOMC 회의. 그렇죠. 이를 앞두고 12월 FOMC 회의가 아니라 통화록이 이제 나왔었죠. 이제 지난 회의에 대한 통화록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장의 기대감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우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최근에 미국이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제 부양책이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당분간을 좀 통화 정책이 메꿔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은 저는 있었다고 네. 보거든요. 그것도 나름의 이제 증시의 상승에 기여를 좀 했고요. 근데 이번 FOMC 회의록을 보시면 당장 자산 매입의 속도나 규모의 변화를 줄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진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기대감을 한번 눌러주기는 했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뭐 실망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하진 않고요. 다만 자산 매입 지침의 변화를 주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소위 시장이 살짝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좀 커버를 해주는 모습이 네. 나타났거든요. 저는 요즘 FOMC 회의록을 보면요. 예. 이렇게 그냥 박작을 맞추는 것 같아요. 증시가 확 올라가면 오히려 한숨 숙이는 듯한 회의록 결과가 나오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증시가 떨어질 것 같으면 우리 뭐 할 거야 이렇게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런 논조라고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네. 약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참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해 네. 보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본인들도 이제 처음 겪는 그렇죠. 이런 사태에 대해서 부작용 없이 사실은 이 긴 기간을 좀 버텨내야 되는 싶겠죠.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도 이제 생각이 굉장히 많지 않으실까. 근데 어쨌든 이 12월 회의 때 아마 자산 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 선제적 지침을 제공하지 네. 않을까라는 힌트를 이제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전망하는 수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매입 자산의 만기가 변경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건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단기물이 내년 1월이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장기물로 전환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과거 2011년 10월하고 12년 12월까지 썼던 단기물을 매도하고 장기물 국채를 사주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형태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이게 시장이 가장 좋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양적 완화의 규모를 추가로 더 확대해 줄 수 있다라는 네네. 기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는 YCT나 혹은 YCC 등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장에서는 이런 정도 세 가지 정도로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연준의 가장 부담이 없는 방법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롤오버 단기물을 롤오버 시켜서 네. 장기물로 해서 최근 전체적인 자산의 듀레이션을 늘려주는 방법으로 만약에 장기 금리가 컨트롤이 된다면 이게 가장 사실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 확산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여전히 저도 개인적으로는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도 조금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있습니다. 물론 나오지 않는다고 실망감을 표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네.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정도라고 좀 바라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아유, 하여튼 진짜 저도 이렇게 그 최근 전개된 이슈들을 한번 우리 박 의원님 덕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